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곡 쓰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재즈 클럽 구경 다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족끼리 보통 많이 가서 듣고 그랬는데 보통은 늦게 오면 있어가지고 거의 저는 잤죠. 뒤에 우리 소파에서 이렇게 담배 연기 맡으면 그때는 실내 훈련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재즈란 단어를 처음 보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즈니까 괜히 막 어른 같고 멋있어가지고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비밥이라는 재즈 클럽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가서 낮에 이론 공부 배우고 저녁에 잼도 몇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학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놀토 때마다 이제 서울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이론 배우고 점심에 피아노 배우고 그리고 내려가고 같이 왔다 갔다 했었죠. 고3 법정 출석 일수 딱 맞히자마자 넘어갔어요. 그게 2006년 12월 31일. 저희 20대를 다 거기서 보내고 왔어요. 대학교 전공을 재즈 피아노 뉴스쿨 재즈 앤 컨템포러리 뮤직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애들이 오는 데라서 정말 영향도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죠. 저랑 수업 옆에서 듣고 막 얘기 떠들고 했던 친구인데 한참 지나서 그래미 어워드를 딱 보는데 거기서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재즈미아 혼이라고. 그 친구는 원래 이런 노래도 잘했어요. 대학원 다니던 저 담당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잘 나온 상체 사진 하나 보내라 추천할 때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뭐 멋있는 프로필 사진도 찍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권 사진 딱 보냈거든요. 에스켓이라고요. 전미 저작권 협회인 거죠. 거기서 매년마다 시상식을 해요. 그 시상식에 이제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해에 재즈 작곡 부문에서 루이 암스트롱 상을 받았었어요. 그 이제 상금으로 이제 빅밴드 앨범에 투자하고 그랬었죠. 제가 2016년도에 귀국을 했거든요. 드러머 김책형 공연에서 클럽 에반스였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오키 형이랑 연주를 하게 됐어요. 오키 형이 이제 워킹 매드니스라는 팀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재즈 공연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박수 치고 학생들은 뒤에서 막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고 이런 거였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아, 맞아. 이게 연주하는 재미구나 하고 그때 이제 엄청 충격받았죠. 저한테는 음악적 관점을 되게 넓혀주신 그런 되게 고마운 형입니다. 좋아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으로서 솔로 피아노는 좀 무섭거든요. 아무 악기 없이 혼자 하는 게. 혹 형이 이제 소영아 너 솔로 앨범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염두는 하고 있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후에 갑자기 혹 형이 카톡이 하나 딱 오셨어요. 소영아 솔로 내자. 저는 무섭긴 했지만 제가 너무 믿는 형이고 존경하는 형이니까 항상 그리고 혹 형은 저보다 몇 수를 앞서 보시고 있어서 의미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편안하게 그냥 오래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제가 안 유명하다 보니까 저 이름을 저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검색을 자주 하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면 너무 큰 칭찬이고 앞서 말한 듯이 저 의도랑 너무 잘 맞기는 해서 너무 고맙죠. 되게 어릴 때 TV에서 그 서커스 이렇게 테마를 봤어요. 근데 그 색감이랑 모든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게 삐에로잖아요. 이쁘게 생겨서 좋아요. 그래서 굿즈를 되게 모으는데 괴물 삐에로 같은 건 저도 안 좋아하고 배트맨의 조커 굿즈가 엄청 귀여운 게 많아요. 울그락불그락한 조커는 또안 모아요. 귀엽게 생긴 조커만. 사람들이 이제 술 취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올라 그래 낙서 같다고. 아, 너 하려면 이렇게 멋있는 거라 하지 왜 이런 거랬냐 이러면서 이게 귀여운 거 낙서 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트럼프 카드에 조커 있는 느낌이죠. 부부는 술을 되게 안 가리거든요. 금액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술은 위스키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소주가 양주라서 위스키를 좀 많이 먹었고 여기서는 소주가 싸니까 빨간 걸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서 여럿이 먹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음악 동료분들과 먹는 시간이 좀 많고요. 옛날에는 공연하기 전에 술을 안 먹었거든요, 학생 때는. 그 친구들이 이제 돈왜 하기 전에 술을 안 먹냐. 술을 먹고 연습하면은 더 잘한대요. 연습할 때술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하기 전에 좀몇 잔씩 던지고 올라가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비디오 보면 항상 옆에 이렇게 병이 있긴 한데 만취해서 올라간 적은 없어요. 솔직히 너무 간지럽죠. 자세히 얘기를 들으면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손사래를 치고 아니야 이러면 아유 그냥 어릴 때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구나. 또 아, 고맙습니다 하면 뭐야 재수없어 고맙대 이렇게 돼서 그냥 말을 되게 아끼는 편입니다. 가끔 인스타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냥 이렇게 좋아요만 이렇게 소심하게 누르고 아무 얘기를 안 하기로 그래서 지금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즈의 큰 매력은 연주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만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맞으면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빌에반스 따라한다고 하는데 저 선생님 따라하는 거였거든요. 학교 선생님 중에 제랄드 디안젤로라고 있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지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션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지. 사진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 포즈에 대한 영향은 저 선생님한테 뭐 그 선생님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아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사실 빌에반스를 따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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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